분비물은요, 특히나 왜 출산하고 나이 들면 이렇게 왈칵 쏟아지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 진짜 있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사춘기 딸내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생리 전후에도 그렇지만 왈칵 쏟아질 때 냄새가 혹시 나진 않을까. 특히나 뭐 여자들끼리에는 우리가 서로서로 이해해주는 그게 있지만 남자들이 같이 있거나 하면 더 신경 많이 쓰인단 신경 말이에요. 쓰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화장실 안 갈 수 없는데 공공장소에서 저도 막 변기 같은 거 일부러 한 번 더 닦아서 쓰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거 쓰시면 진짜 기가 막혀요. 요거 티슈. 같은 성분의 티슈기 때문에 캠핑 가시고 아니면 이제 연휴 10월에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그쵸. 시골 내려가시고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여기 맞아, 출산 휴게소에서. 후에 우리 여자들이 몸이 가장 변화하는 게 출산 전후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아기가 어디로 나왔다가 들어가요. 얘가 지금요 Y존에서 우리 변화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부분을 똑같이 그냥 비누로 관리하시면 되겠냔 말이죠. 네. 여기에 지금 외음부가 우리 여자들이 이제 눈가 팔자 주름만이 문제가 아니라 늘어져요. 외음부도 늘어지면서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고민 맞아.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이 모든 고민들을 자 오늘 저희가 이 낮에 네. 다 같이 해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탄력 저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희 친정엄마는 막 어디 가다가도 갑자기 집으로 막 돌아가세요. 왜 그래? 아, 속옷 갈아입어야 돼. 막 이러면서 짜증내시더라고요. 근데 아미니를 그냥 샤워할 때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탄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탄력뿐만 아니라 밝기.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진짜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을요. 네. 네. 얘로 한번 도움받아보세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 물에 개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뭔가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잘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나 못 써. 난 못 얘는 써. 진짜 간편한 게 보시면 예쁘죠? 무슨 예쁜 무슨 외국 브랜드 무슨 치약인가 싶을 만큼 디자인이 예뻐서 네. 저는 욕실에 올려놔도 아무도 몰라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맞아. 손님 와도 괜찮아요. 괜찮고 예. 제형을 보시면 어디까지 써보셨어요? 어떤 제형 써보셨어요? 저는 이 제형이 좋았던 게요. 보시면 왜 거품 뽀글뽀글 나는 거 써보셨어요? 그것도 오히려 저는 거품을 더 빡빡 문지르게 돼서 더 자극이 가던데 맞아요. 지금 100가지 꽃수 들어갔죠? 브라이트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 유래 성분이 무려 95%. 95%. 가장 민감한 부분에 외음부와 Y존에 쓸 거잖아요. 이거 쓰세요. 얘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똑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브라이트닝 레시피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점점 칙칙해지잖아요. 왜 네. 우리 공중 목욕탕 가도 이 밝기만 보더라도 나이가 보이잖아요. 자, 브라이트닝 레시피 처음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도 축축 처지고 외음부도 축축 처져요. 탱글 레시피, 네. 탄력 성분도 무려 2배 강한. 자, 3세 여아는 무조건 사용시켜주세요. 95%의 자연 유래 성분까지 네. 성분이 너무 순하니까 너무 안심하실 거예요. 네. 자, 사상 최대 인체 적용 테스트 다 완료했어요. 처지시죠? 탄력 도움 드릴 거고 보습에 칙칙해진 외음부도 밝기 도움 드릴 거예요. 네.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항균 테스트에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전 순하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관리 처음부터 시켜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사춘기 우리 딸하고도 함께 쓰실 당연하죠. 수 있는 안전한 거니까 우리 아이들 요즘 남녀 합반에 얼마나 예민해요. 맞아요. 딸하고도 같이 쓰시고 그리고 생리가 난 폐경인데 그래도 부인과는 갈 일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미리미리 사전에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쓰시면 돼요. 몰라서 못 쓴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많아요. 왜 네. 평생에 내가 애기 낳을 때 처음으로 산부인과 가봤어 하는 분들은 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 한번 써보세요. 이제는 외음부 관리 따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 병 한 병 정말 비싸서요. 저희 방송을 8월에 딱 한 번의 생방송, 오늘 9월에 딱 한 번의 생방송이 될 것 같아요.